네, 대표님. 예, 대표님. 제가 연락이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치료받는 게 있는데, 아까 상진 씨도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했는데, 오늘 병원에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제가. 대표님. 아, 대표님. 예, 죄송합니다. 지금 입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죄송하네요. 아니, 금방 되긴 할까요? 이게, 저희가 네. 지금, 이름은 최대한 실명 가까운 느낌의 가명입니다. 2020년 4월 1일, 의정부에 살고 있는 동생 상진이가 일산에서 골드모터스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췌장암발기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비가 없다고 나중에 갚는다고 하여 얼굴도 안 보고 3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김생원이는 계속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본인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차량까지 내게 담보로 맡기며 돈을 빌렸다. 김생원이는 나에게 개인 렌트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더니 날짜가 되어도 차량은 반납도 하지 않고 난 고스란히 차량 렌트 대금까지 물어주게 되어 한편 두푼 빌려준 돈이 4천만 원에 다다랐다. 내가 점유하고 있던 담보 차량 중 문제 차량을 자동차 공사 옆 공터에 보관을 맡겼더니 그 차량 또한 무단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법 개인 렌트를 돌려 나를 불법 렌트카 업자를 만들었다. 나의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져갔고, 그는 어느 날 의정부 교도소에 입학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 지금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생원이에게 민사고소를 했더니, 김생원이는 북부지방법원 민사과에 또 거짓 답변서를 제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생원이는 췌장암 말기는 거짓이었고, 너무도 건강했다. 그리고 빌린 돈은 모두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는 것이다.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 사장님, 김건희가요. 지가 췌장암 말기라고, 지가 암 말기라고 얘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사장님은 들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맨날 들었죠, 그거. 아, 맨날 들었어요? 아, 걔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시간을 벌어야 돼.